리포터 토요경마 제주의 오경주. 토요경마 제주 오경주입니다. 자, 노림수 7번 금빛을 쌍각식 대가리로 놓고요. 주력한다. 김재강의 청년배스 쌍각식 7번 5번. 선두 7번 금빛퀸이 선두 구식에 나섭니다. 김원곤세 7번 금빛퀸 7번 5번 9번 1700m 국산 4등급 서울의 10경주 토요경마 과천 10경주입니다. 자, 7번마 세클포인트는 웬만하면 대가리 올 것 같습니다. 선행받아서 한 바퀴 잡아돌린다. 백길이 준백길이 싹뽑고요. 주력으로 한 바퀴 때리는 아나짜리도 9번마 신의반전 7번 9번 주력에 쉐클포인트 바깥쪽 7번 쉐클포인트가 바깥쪽 넘어서면서 선두로 올라서고 9번 신의반전이 6번 천행채슬 추격하면서 2위권 노래 나오고 4번 아르고 무적도 여기에 가세합니다. 7번 쉐클포인트 단독 선두에 9번 신의반전과 6번 천행채 1800m 국산 5등급 부산 경남의 오경주 첫 번째 메인승부 전개가 좀 유리한 놈 한 놈 놓고 때린다 그랬는데요. 선행으로 한번 쏠 찬스를 만난 거 아닌가. 자, 1번 타이챔프를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 주력 한방. 자, 박재규수의 6번마 블랙 캐리스턴에다가 완장으로 조집니다. 쌍복식 1번 6번 3위권 다툼 혼전인 가운데 5번 스타티세와 안쪽 4번 운주 레전드 등입니다. 6번 블랙 펠컨 2번 경주 1번 하이챔프를 넘어서면서 6번 1번 두 마리가 앞섰고 2등급 국산마 경주 2000m 장거리에서 승부가 펼쳐집니다. 토요경마 마지막 11경주입니다. 자, 요거 마지막 메인 승부로 장안가 마저 먹고 끝내겠습니다. 달라박스 대가리 1번마 타우르스퀸입니다. 조건이 더 좋죠. 팔리기는 6번이 더 팔리지만 1번 타우르스퀸을 쌍복 대가리 놓고 9번마 블랙벨트입니다. 쌍복식 1번 9번 두 마리 팽팽한 접전 속에 두 마리가 계속된 접전. 그러나 블랙벨트가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벨트와 타우르스퀸 그리 경주 1400m 토요경마 제주의 마지막 레이스 6경주 제주 마지막 6경주입니다. 자, 놓고 때리는 메인 승부의 달라박스 대가리 한영민이가 기승을 한 1번마 유명세입니다. 이게 기습 선행 능력도 있고 안쪽에서 곱게 교차가는 전개가 펼쳐질 수 있는 자 1번마 유명세 8번 초강수 쌍복식 1번 대가리에 8번 쌍복식 1번 대가리에 8번 바깥쪽 7번 별빛누리 안쪽 3번 달빛창가까지 1번 8번 3번 9번 9번 3번 결승선 통과 경주 1110m 금요경마 제주 7경 금요일 제주 7경주입니다. 6번마 황해군 역시나 현장에서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노래 예금 맞필입니다. 5번 금촌대박 자 쌍복식 6번 5번 주력으로 한방 때리고요. 거기에 8번마 유달리까지 6번 황해군 3세 출매 박성광기세 6번 황해군이 단독 선두 구축고 5번 금촌대박 황해군과 금촌대박 6번 5번 게이트 열립니다. 국산 3등급 1800m 구경주 1회의 과천 구경주입니다. 인기로 접전입니다. 1번마 짜릿한 자유 낙천선 만났습니다. 1번 게이트의 천입전개 천안전개고 자 교대로 기술해 주시면 2번 이스트 점프가 자, 선행으로 도지는 겁니다. 쌍복수 1번 2번 짜릿한 자유가 이번 경주 시원하게 우승을 가져갑니다. 2위권 7번 킹아노 안쪽 2번 이스트점프 두 마리 2위 접전에서 안쪽 2번 이스트점프가 2위로 올라서면서